안녕하세요. 모던주부입니다. 냉장고 청소는 항상 좀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청소 안한지 6개월도 넘은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의 짐이었는데 편스토랑에서 이정현 씨가 냉장고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레몬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방법이 향긋하고 좋을 것 같아 겸사겸사 오늘 냉장고 청소를 해보려고 해요. 냉장고는 진짜 남의 집에서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금기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개하기가 좀 두려운데요. 진짜 생리얼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일단 냉장고 안에 있는 걸다 빼볼게요. 오늘 냉장고 청소는 이정현 씨 방법대로 할 건데요. TV에 보니까 그냥 꺼내지 않고 포스트잇으로 구역을 나눠서 먼저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냉장고에 다시 넣다 보면 뒤죽박죽 재료들이 섞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정리를 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현 씨는 완전 꿈의 주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냉장고도 엄청 깨끗해서 선반도 떼지 않고 그냥 청소하시더라고요. 물, 베이킹소다, 레몬즙, 소주 이렇게 섞어서 행주로 닦아줬어요. 근데 저는 청소 안한지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선반 분리해서 선반들은 주방세제로 뽀득뽀득 닦아줄게요. 그리고 안쪽은 저도 물, 베이킹소다, 레몬즙, 그리고 소주를 섞어서 닦아줄게요. 레몬을 착즙하면 더 좋을 텐데, 저는 지금 조금 오래된 레몬즙이 있어서 이걸 쓰려고 해요. 먼저 오늘 냉장고 청소에 사용할 천연 세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들어가는 재료는 물, 베이킹소다, 레몬즙, 그리고 소주.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정확한 뭐 그람이라든지 밀리수를 이정현 씨가 알려주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액체류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물은 제가 필요한 양만큼 넣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베이킹소다를 또 적당량 넣어주고, 그리고 레몬즙은 저는 유통기한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레몬즙을 꽤 많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소주는 약간 넣어주라고 했지만 이것도 저희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필요한 만큼 넣어줬어요.
향기 좋다. 만들어둔 천연 세제로 행주에 묻혀서 닦아줄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닦이는데요. 향기도 레몬 향도 강하지 않고 은은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끌거리지도 않고요. 근데 여기에 베이킹소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이게 남을 것 같아서 예, 꼭짠 행주로 한번더 닦아줄게요. 선반을 다시 조립을 하고 꺼내두었던 음식들을 다시 넣어줬어요. 그리고 살림팁으로 오래된 티백을 냉장고 구석에 넣어주면 냄새를 잡아준다고 하거든요. 저도 호텔에서 집어온 안 먹는 티백을 넣어줬어요. 유통기한 지나거나 너무 먹지 않는 음식들은 좀 정리를 해줬더니 냉장고가 텅텅 비었네요. 이게 미니멀 라이프인가? 김치 냉장고를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김치류를 빼고 나면 진짜 소스 외에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냉동실이 좀 가득 차서 이 기회에 냉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편스토랑 이정현 씨 살림법대로 냉장고 청소를 해봤는데요. 천연 세제가 너무 잘 닦여서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오랜만에 한 냉장고 청소라서 선반도 다 떼어내고, 그리고 안에 음식물도 정리하느라고 조금 더 힘들긴 했지만, 이제는 가끔씩 물, 베이킹소다, 레몬즙, 소주 넣어서 선반 떼지 않고 한 번씩 닦아주는 살림법으로 정착해야겠어요.